반려동물을 위해서입니다. 많게는 6,700명까지 한 자리에서 자격 검정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은 뭐 어떤 형태든 스스로 이제 알아서 자기를 보호를 하고 있지만, 동물인 경우에는 그 실내 공간에 밀집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감염 우려도 있고요. 자격 검정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뭐 먼 거리에서 4, 5시간 아니면 서너 시간씩 소형 케이지에 넣어서 소음견들을 관리를 못하게 됩니다. 실제 내 개가 아닌 다른 이제 대량으로 개를 키우고 있는 그런 농장에서 그런 그 모델견을 대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자격 검정을 보다 보니까 내 개가 아니니까 그만큼 이제 관리가 소홀하고 관심을 덜 두는, 내 가족처럼 키우는 반려견이라면 뭐 시간 맞춰서 운동도 시켜주고 물도 먹이고 배변도 하고 시키고 그렇게 하겠지만, 이게 이제 내가 키우는 내 소유의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 미용사의 그 자격 검정 기준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지금 위그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